미아야, 일어났어? 어딘가? 도대체 여기 뭐지? 넌 누구? 까만 무새. 태풍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조난당한 거라고. 나 너무 슬퍼. 오빠! 슬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응? 너 티야? 난 그냥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거라고?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모두들 아침이니까 뭐 좀 마실까? 여보, 나 그럼 커피. 자, 여기 컵에 부어줄게. 역시 아침이라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너무 좋다. 엄마, 그럼 쟤는 오렌지 주스로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컵에 부어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꿀꺽꿀꺽. 시원하다. 시원하네. 엄마, 아빠! 지금 그런 상황극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비상용 버튼은 옛날이라서 비상용 부분 하나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도 안 되세요? 요루루, 너 설마 티야? 아빠, 분명 누군가가 구조하러 오겠죠? 큰 사고가 있었으니 금방 구조하러 오겠지. 하하, 그리고 지나가는 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파도 때문에 우리가 너무 멀리 와서 찾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분명 구조하러 올 테니까 편하게 우리 집 거실 소파처럼 누워서 기다리면 될 거야. 으차! 아유, 편하다. 아니, 아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집에 소파처럼 누워서 편하게 기다려요? 에? 어? 편한데? 진짜 걱정도 안 되나? 어떻게 눕자마자 바로 잠들지? 걱정 마, 딸. 그렇게 예민할 필요 없어. 분명 금방 구조된다니까. 그래, 일단 기다려보자. 이래서 F들이란. 어? 저기 멀리! 저거 헬기다, 헬기! 야, 모두들 일어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여기 사람이 있어요! 갔다. 또 찾으러 오겠죠? 또 올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앉아서 구조만 기다릴 순 없어요. 모두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어떻게 버틸지 같이 생각해봐요. 그래, 우리 딸이 말이 맞다. 펜 그리고 물 두 병. 그리고 통조림 두 개, 그리고 지도, 그 다용도 칼, 종이컵,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동이. 이 정도면 하루도 못 버티겠는걸요? 물은 아껴 먹으면 이틀에서 사흘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여보, 어떡하죠? 유루루가 배멀미를 하나 봐요. 일단 우리 딸 멀미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아. 자, 그리고 자, 여기 물 한 모금 먹으면서 좀 누워 있으렴. 네.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대충 우리 위치가 예상하면 여기 북쪽으로 1000km만 가도 섬이 나오고 남쪽으로 2000km만 가도 섬이 나오니까 가까운 섬이 북쪽이니 바람이 운 좋게 북쪽으로 불어서 우리 섬으로 이끌어주면
육지로 갈 수 있겠어. 어, 아빠, 어, 잠깐 펜 좀 줘보세요. 너도 생각이 있구나. 자, 뭘 하려고? 아빠 때문에? 리아야, 지도 뒷면에 도대체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아빠가 가족끼리 배 타고 여행만 가자고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죽는다면 이건 다 아빠 탓이다? 이게 까불고 있어! 모두들 힘 빼지 마. 이제 힘을 아끼고 최대한 버텨야 된다고. 아이, 알았어 알았어. 으이씨, 요걸 그냥 아빠 탓이다. 예상대로 3일이 지나니까 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식량도 이제 없고요. 대말미. 아빠, 도와줘 안 되겠어요? 아, 물 좀 주세요! 이젠 진짜 안 돼. 아껴 먹어야 된다고. 우리 생명수야. 요르르도 배멸미가 심해가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이대로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여보, 얘들아, 이런 극한 상황일수록 생존 세계의 원칙이 있단다. 그건 바로? 그건 바로 치킨 족발 삼겹살이죠. 그래, 치킨 족발 삼겹살 맛있겠다. 거기다가 맥주 한 잔까지. 캬, 만나겠다. 이게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바로 의지, 식량, 그리고 살아남는 지식이지. 호랑이 굴만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 들어봤지?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어. 희망을 가지자고. 알겠어? 야, 캡틴! 아빠, 이제 물도 다 떨어졌고 덥고 배고프고 목말랐뇨. 숨이 턱 막혔죠. 나흘째 배 한 척도 안 지나가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여보? 괜찮아. 물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물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 물이 콩콩콩. 빗물은 마실 수 있거든. 비가 내리면 돼. 아이, 비가 안 내리면 그럼 어쩔 수 없지. 소변을 먹으면 돼. 자,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종이컵에. 짜잔! 완성! 레모네이드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마시는 거지. 더러워. 더러워도 지금은 좋은 수분이란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제 못 참겠어. 아, 6일째 안 먹어. 너무 마셨다니 너무 힘들어. 목이 따르러 간다고. 밖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마실게요. 리아야, 그건 절대 안 돼. 바닷물을 마시면 턱갈증만 날 뿐이라고. 그럼 어떡해요. 목이 많은데. 비가 오길 기도해보자.
왔냐고 비가 오겠어요? 그래도 해보자. 응? 제발 신이시여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는 비가 필요합니다. 신이시여 부탁해요. 다들 일어나! 비가 온다! 빨리! 오! 양동이를 갖고 와! 양동이를! 야, 고맙다! 물을 줘! 아. 이게 그만해 봐서 모든 물이야! 너무 맛있어! 아빠, 이제 식량이 문제인데 어떡하죠? 어쩔 수 없지. 위험하긴 하지만 물 속에 들어가서 이 다용도 칼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여기서 잠깐 기다리렴. 아빠가 잡아올게. 여보 빌어. 아빠가 왜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벌써 들어간 지 5시간은 넘은 것 같다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게, 근데 왜 안 올라오지? 낙사하신 거 아니야? 뭐? 아닐 거야. 그러게 담배 좀 끊으시라니까. 잡았다!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좋아요. 오, 맛있다, 맛있어. 배불러. 배부르니까 배 멀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물고기 머리랑 내장은 버려버리자. 여보, 저거 사과 아니에요? 어? 걱정하지 마, 아재 딸. 여보, 내가 지켜줄게. 어떡해요? 여보, 저 상어라고, 상어. 다이빙. 여보, 당분간 먹을 걱정은 없겠어요. 다행이야. 그래도 이제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어. 아무래도 바다에 상어가 많은 모양인데. 이제 지쳤어. 그러게요. 우리 가족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엄마, 이 모든 게 아빠 탓이니까 아빠 탓을 해줘.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여보, 벌써 열흘째 바람을 타고 가고 있는데 왜 섬이 안 나오죠? 원래 지금쯤 도착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래도 바람을 잘못 타서 배가 섬을 안 간 거겠지. 이제 먹을 물도 없고 끝인가? 자, 모두들 기운 빼지 말고 그냥 자자.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이거 태풍인가? 아빠, 배가 너무 흔들려요. 모두들 배를 꽉 잡아!
여기 육지. 여보 일어나봐, 육지야 육지. 여보 우리 이제 살았어요. 얘야 일어나봐, 육지라고. 오빠 태풍 때문에 배가 육지로 왔나봐요. 요르르 일어나봐. 살았다. 그나저나 이 섬은 뭐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